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2부 방송 여러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네요. 응급의학과 의사분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고 방송을 여러분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바로 10시간 전입니다. 최일선 의료 현장에 느끼는 위기감, 코로나까지 재유행하는 상황, 응급의학과 전문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전한 겁니다. 한 9분 13초 정도 되는 그런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이제 이분이신데 응급실에 직접 이제 응급의학과를 하신 분이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이제 이분께서 이거 이게 지금 진료실에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 응급실에서 일을 하다가 좀 피곤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경기 북부 소재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입니다. 진료 측면에 저희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이어서 이번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파는 저희 병원에도 미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뭐 김국일 뭐 의료관, 무슨 박민수 차관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최일선에 질 이름들 응급실 최일선에서 최신 여러분들 상황을 보도를 한 겁니다. 체감상으로는 이전 대비해서 중증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로 인해서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 수용 가능 문의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격리병동이 있는 모양입니다. 비록 팬데믹 초기와는 다르게 코로나에 대한 치료도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고 3년 정도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에 대한 대응도 많이 변화되었지만 문제는 현재의 상황이 이와 같은 감염병의 재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는 중증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 굉장히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의과대학 교육, 의사 수련 교육은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은 상태라 다시 회복되기까지는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이 느끼는 어려움 점들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많은 분이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한 저는 정보라고 보는 것이 현장 일선에서 바로 이런 의사분들이 지금 어떻게 상황을 보고 있는가. 이런 내용 요약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큰 변화가 1번인데 환자들이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경향이 의정 갈등 이후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동안 노력했던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그런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의사분이 느끼신대요. 의료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환자와 의사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당히 손상이 된 상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병원의 의료 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거나 이런 환자들이 충청도에서도 경기 북부까지 환자들이 밀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 응급 진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환자들이 오는 실정입니다. 충청권에서 안과 관련 응급 질환자가 경기 북부까지 오는 겁니다. 코로나 현상이 다시 시작되고 징후들이 여기저기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들이 격리 병동이 드물어서 경기 북구까지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격리 병동 여유가 저희들은 있기 때문에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죠. 오늘 공병호 TV를 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장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면 이번처럼 이렇게 무리한 의료정책을 사용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장 이야기를 좀 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의지나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이렇게 상황을 어려운 상태까지 몰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 셋째도 현장인 거죠. 현장 분들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은 그러면 물리가 트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의료 분야를 처음에 문외한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의 이름들 눈을 감고 귀를 막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가는 순간입니다.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로나 합병증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대학병원의 응급의학과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중증도 환자의 경우는 위협이 될 수 있는 특히 취약 환자들이 걱정입니다. 일본에서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치료해야 될 환자를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강도 높은 로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내원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왜 늘어나냐. 다른 병원에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경기 북부 여러분들 대학병원에 물려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여러분들 자기가 치유하고 있던 환자들에게 배정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 응급의학과 교수님이 수리하는 겁니다. 업무 로드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가 원활히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을 건데 다른 데가 원활히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유행병이 다시 여름 재발하게 되면 지금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 상태에서는 더욱더 취약성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요약했습니다. 필수과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은 위기를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시스템, 진료 시스템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아주 심각한 편입니다. 예, 이 의사분께서 아무런 정치적 맥락이 없이 그냥 현장 이야기를 예, 응급의학과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이러면 그 응급의학실에 근무하시다가 막 올라와서 그냥 숨을 쉬는 김에 그냥 아이폰 켜고 여러분들 그냥 실황 중계하신 겁니다. 아무 원고 없이 이분 말씀이 필수과 응급의학과 의료인들은 현장의 상황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위험하게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신을 통해서 일본의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며칠 전에 전해졌거든요. 한국에서 이미 여러분들 코로나가 재발 증세가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정말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가지고 이 의료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안정화하는데 노력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임기 문제하고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고 위기 관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지도자나 나라를 운영하는 지도자가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한 분이 바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느꼈거든요. 이 말씀하시는 의사분이 굉장히 피곤하시구나. 계속 여러분들 위급환자 CPR 심폐소생술을 계속 여러분들 활용하고 그렇게 막 올라오신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쉬어가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사실 요즘 너무 힘듭니다.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요. 그래도 근무 시간 중에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응급실에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응급실 지키는 동안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는 일체 내색을 안 했습니다. 이분께서 지금 코로나가 여러분들 재발되고 있는 것 같다. 일반인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증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굉장히 합병증이 늘어나는 것 같다. 다른 병원에 처리를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경기북부 대학병원까지 환자들이 몰려온다. 다른 병원에서 코로나 이런 격리병동이 다 차가지고 여기에서 문의가 오면은 우리가 환자를 받고 있다. 업무로드가 계속 중첩되기 때문에 중점 치료를 해야 될 환자에 배분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혹시 이런 돌발사태를 발생하게 되면은 대단히 위험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분께서.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일체 내색을 안 하는데 느낌이 있으니까 이분이 굉장히 많이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요즘 너무 힘들다잖아요.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버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황 돌아가는 걸 제가 보니까 중증 의료 담당 교수님들이 도저히 못 버틸 정도가 돼서 사직하고 나와야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듯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가서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함께 방송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